도덕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도덕이 있었답니다. 홍길동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도덕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한쪽 편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 도덕은 평생 살면서 나쁜 짓만 했습니다. 강도짓, 도덕질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것을 훔쳤죠. 바로 천국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훔친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훔쳤으니 얼마나 큰 대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좀도둑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훔치는 믿음의 도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계명 주셨을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400년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왕들이 요셉의 가족들을 우대했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세대에 수백 년 세월을 지내오면서 개개인이 가진 소유물들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일 정도로 포악했으니 무슨 사유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그들이 내 것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자기 것이 없다가 자기 것이 생겼으니 얼마나 소유욕이 강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맛을 봤다고 할까요? 자기 소유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갖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더 불릴까, 더 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죠. 정착 공동체가 아니라 이동 중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잠시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가족 이상으로 이웃이 친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 거 내 거 없이 막 나누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중요한 어떤 도구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요. 며칠 있다 보니까 이웃집이 그걸 쓰고 있네요. 그래서 가서 야, 왜 말도 안 하고 가져가 그랬더니 야, 이웃끼리 뭘 그래, 네 거 내 게 어딨어, 좀 쓰다가 돌려주려고 그랬어, 치사하게 왜 그래 이러면서 자꾸 시시비가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법이 없으니까요. 그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야, 남의 거 허락받지 않고 갖고 온 건 도둑질이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법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법을 어기고 이웃집의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오면 이게 도둑질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에 도둑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이라고 하는, 강도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정말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다른 회사의 것을 도둑질하면 회사 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요. 지금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파괴하는 것뿐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은 이렇게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친하고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친한 성도님 같이 나란히 앉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친한 관계 파괴되는데 1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웃 옆에 앉은 분의 지갑에 손을 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경찰서에 가느니 마느니 난리가 날 겁니다. 도둑질은 그런 것입니다. 도둑질은 신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이 사회를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파괴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질서를 주신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신 이 개념의 중요한 또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산 그 땀 흘려 번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모아서 공동 분배하는 이런 체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유의 능력별의 재산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많이 번 사람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서 없는 자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셨지 뺏어서 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고 정말 세 살 아이도 알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어겨왔는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참 놀라게 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하고 있었던 깨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또 깊이 고민하시고 계명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적어도 10가지 이상 찾아냈습니다. 그 10가지 이상 하다 보면 저도 제가 앞에 뭔 얘기를 했는지 저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보니까 중요한 거 한 5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법에 이건 정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추려본 겁니다. 한 적어도 5가지 정도. 그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 이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에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내가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조심스러운 설교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이 11조의 유래와 또 어떤 시대적 상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과거에 얘기했던 이 11조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다. 11조의 개념은 이제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시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 11조는 어떤 것이 11조냐? 뭐 월급의 11조냐? 소득의 11조냐? 매출의 11조냐?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1조 설교를 웬만하면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목사님 왜 11조 설교를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1조 설교를 조심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는 믿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규정 짓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11조를 인정할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드린 헌금은 낭비되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그래 11조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신다면 11조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냐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11조 가지고 논쟁할 정도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다 사줬어요, 엄마가. 그리고 맛있니? 맛있어요, 엄마. 엄마 한 입만. 그랬더니 뒤로 탁 감춰요. 엄마는 왜 내 것 뺏어 먹으려 그래? 한 입만 먹겠다는 거 뒤돌리는 게 11점 못 드리겠다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에 9 너 마음대로 쓰고 1만 내가 줬다는 증거를 좀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찬양과 고백이 거짓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저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어느 날 그런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첫 번째로 십일조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이까지 아직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겼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이 도둑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훔쳐가면 도둑질이죠. 예. 그런데 다 어떤 어리석은 강도가, 도둑이 다 보는 데서 훔쳐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훔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드려진 것을 훔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 수학 능력이 남달리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믿고 뭘 맡겨요? 회계를 맡깁니다. 재정을 맡기는 것이죠. 사실 이 재정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제자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양을 쳤습니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그냥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또 같이 잠을 청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곡식을 갖고 오기도 하고 빵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현금으로 또 가지고 오기도 했겠죠. 그럼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이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유다야, 오늘 이렇게 또 감사헌금이 들어왔네 하면서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유다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유다는 이 동표에 들어온 돈을 누구도 감사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생색을 내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건 예수님의 것이고 공동체의 재산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 재정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범죄가 정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 어느 날 향유를 가져와서 부어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확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큰 소리를,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걸 팔아가지고 현찰로 갖고 오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내가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좋은 일을 쓸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어? 호통을 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300데나리온 돈 들어오면 적어도 이곳이 상당 부분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캐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의 재정을 훔치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사역지는 예배당소였고 그들이 관리하는 것은 성도들이 바친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갖고 온 그 눈물과 땀이 있고 피가 있는 그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악한 제사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에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자기의 부와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한자리 하려는 마음이었죠. 적어도 재정부 담당한 경제기획부 장관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돈 통에 돈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돈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착복하는 것이 부족하니 예수님 자체를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개를 챙기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훔친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착복하는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드문데요. 저번에 오래전에 가보면 그 역전 같은 데서 모금함을 들고 모금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었습니다. 뭐 이만한 모금함에다가 뚫고 무슨 아무개 아무개를 돕는 뭐 구호 헌금을 걷습니다. 뭐 십자가도 막 그려놓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되게 어리숙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사기치시면 저 잘 넘어갑니다. 하여튼 뭐 어리숙한 사람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디를 봐도 정상적인 기관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딱 가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이 단체는 정확하게 어느 단체입니까? 이 단체장은 누굽니까? 전화번호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불의이웃을 돕겠다는 이름으로 모금함 들고 돌아다니면서 불의이웃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악한 도둑놈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착복하는 거 어마어마한 도둑질입니다. 어마어마한 도둑질. 우리 가끔 구역예배, 신방예배 드리다 보면 목사님들, 대교구장님 이렇게 헌금목도 갖고 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는 분은 없죠. 그죠? 근데 혹시라도 어떤 날은 받아놓고 꽂아놓고 재정부에 깜빡 잊고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내 이름이 안 나왔어. 우리 친방 와서 가져가신 목사님 도둑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예.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교육자들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교회에 드려진 하나님의 귀한 피 묻은 헌금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도둑질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 성전을 어떻게 예배당을 어떻게 도둑질해? 예수님께서 예배당 도둑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만 가득했습니다.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악한 매매꾼들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결탁한 부조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으면서 채찍을 만들고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 이게 예배당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예배당 도둑질. 예배당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당을 이용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3개파, 4개, 뭐 4개파가 분쟁이 일어난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이 교회가 뭐 100억짜리 교회라면 4파가 인원수별로 돈을 분리해서 매매를, 교회를 매각하고 돈을 가져가서. 예. 참 기가 막히다.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당을 도둑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물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정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예배당의 공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얼마나 귀한 공간입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성경책을 훔쳐가는 걸까요?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주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얘기하는, 뭐 그런 예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좀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10주간 연속으로 목사 건드리면 죽어 이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 주회전 건드렸다가 상처 입고 심판받은 사람, 뭐 대표적으로 모세 얘기, 미리암 얘기하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꼭 집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용. 이단과 사이비가 왜 이단과 사이비입니까?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암송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절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못 느낍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삼습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말씀 도둑꾼들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노력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래도 정말 은혜고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권위 있는 목사가,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가 선포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손들고 목사님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만입니까?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소그룹의 어떤 지도자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구역장님들도, 어떤 성경 공부 가르치는 어떤 클래스의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말씀을 도둑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교회 인근에 조그만 뭐 기도처라고 하나 잡아놓고 막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도들 도둑질하는, 이는 말씀으로 도둑질하는 말씀 도둑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로 참 시끄럽죠. 몇몇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어느 후보를 찍으라고 공공하게 얘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옳은 행동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누구를 찍을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2번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절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모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지인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이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 매우 민감한 얘기인데 오늘 십계명 강의하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 또 신앙적 소신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기독교적 가치관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판단하고 선택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당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후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향 사람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얼마나 더 유리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아와 약자를 돌보며 이 땅을 평화롭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정말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또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절대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 신앙인이 아니요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은 종교 분리의 국가입니다. 자기의 신앙에 또 신념에 따라 누구를 찍어도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단에 선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신념 위에 신앙은 무엇인가? 제가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위에 역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가 원치 않는 후보가 되었어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시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몫을 걸고 싸우지 마세요. 요즘에 고향집에 가서도 후보 누구 때문에 싸우고 하루 만에 다 오고 교인들끼리 막 저기서 난리 나고 막 누구 후보 지지한다고 싸워.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신들을 서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다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근거로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강조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 도둑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하는 것이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내게 주시면서 이걸 이렇게 써라 하는데 이걸 쓰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예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사람을 불러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준 게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돌아오는 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돈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던 손해를 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은 거고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도둑이 되었기 때문이죠. 도둑. 왜 도둑인지 잘 개념이 이해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분이 회사에 내가 관리하는 재정이 한 뭐 100억쯤 된다고 합시다. 그거를 어차피 100억이니까 내 통장에 한 일주일 넣었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횡령죄예요. 횡령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거 돌려줬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건강, 지식, 뭐 여러 가지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너 내가 준 재능 어떻게 했니? 내가 준 권력 어떻게 했니? 내가 준 물질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이 없으면 도둑질한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찬양을 봉사하지 않으면 은사 도둑질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맡기신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찬양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 다 못하더라고요. 힘이 빠지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재능도 사용할 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과 이웃 것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생계형 도둑이 있고요, 사치를 누리고 또 방탕하기 위해서 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요즘 도둑들은 빵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바로 사치하고 방탕하기 위해서 훔치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화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좀두둑은 교수형에 처하고 큰 도둑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거 내 거야, 요거 하나는 손대지마 한 거 뭐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 하나마저 탐하고 자기 소유를 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하는 거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훔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친구의 학용품을 하나 들고 왔다고 합시다. 인형을 하나 들고 왔다. 너 이거 뭐냐? 친구 건데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 이뻐서요. 얘는 지금 도둑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이쁘니까 들고 왔어. 그러면 잘했다, 다음 주에 하나 더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돼서 처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어이 친구 볼펜을 하나 훔쳐왔어. 연필을 훔쳐왔어. 야, 너 너무 좋은 연필 사 가져왔구나. 어디서 친구 거 내가 꺼내왔어. 그래, 너 내일 또 가서 언니 거도 하나 챙겨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키우는 거예요. 엄하게 이건 도둑질이라고 가르치고 눈물 쫑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죄의식이 없으니 도둑질이 죄인지 모르니 점점 고급 도둑질. 어떤 도둑이, 좀도둑이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한 1년쯤 살았어요. 사는데 이 친구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잡혔는가만 고민하고 조금 거기서 선배 도둑님을 만나서 특강을 듣고 이제 내가 안 잡히는 법을 연구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도둑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안 걸리는 게 낫다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죄에 대한 무감각이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죄의식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문화행사를 했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학교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이제 오후 행사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막 몰려갔습니다. 배도 고팠기도 하고 군것질하러 갔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수백 명의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이 조그마하니까 직원 한두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밖에 줄을 쭉 쓴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 애들이 물건 갖고 다시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물건을 도둑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학교를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자수해라, 자수해라, 자수하면 봐준다, 자수하면 광명이 온다 해가지고 325명이 자수를 했어요. 325명. 그래서 만 원씩 걷어가지고 학교에서 갖다 주고 학부모들이 가 싹싹 빌었어요. 거기에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많대요. 그래서 이 간신히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이들이 불평하는 게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괜히 자수했어. 자수하는 바람에 이게 뭐야? 창피당하고 끝까지 버틴 아이들이 승!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지 못한 편의점이 잘못이지 왜 우리가 잘못이냐고. 죄의식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게 도둑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자판기를 막 흔드는 분들 계세요. 동전 나오라고. 자판기 버튼 누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건 행운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거죠. 끝으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남의 것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을 부려먹고 돈을 줘야죠. 약속된 급여를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 미루고 늦게 주는 사람들, 줄여서 주는 사람들, 약속된 것보다 작게 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진 자들의 행포였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날 줘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빵을 사갖고 가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허기를 달랠 텐데 그걸 왜 다음날 주냐 이거죠. 미뤄서 주냐 이거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월급날이면 공휴일이 걸리면 뒤에 주지 말고 하루 땡겨서 좀 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요. 월급 주는 날 6시 땡 하면 주시지 말고 좀 오전에 좀 주시면 좋겠어요.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무너무 그 월급 날만 기다렸던 친구들이 월급 ATM기에 가서 카드를 꽂았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4시에 또 했는데 또 안 들어왔어. 6시에 했는데 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날 안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 다음날 하루 늦으면 오겠지. 다음날 또 안 들어와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어떤 분은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돈 빌리는데 자기는 잘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고 빌리는 사람들, 이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 갚을 거예요.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데도 계속 빌리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입니다.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작은 도둑질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도둑질에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복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에 쓰고의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뭐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 다 먹지 못해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은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도둑질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오늘 회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몇 배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부득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게 도둑질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배상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것이든 이웃의 것이든 맡기신 것이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또 베푸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